일단 개막전 첫 경기라 좀 서로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기본기를 좀잘 지키는 쪽으로 최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준비 과정이나 준비성이나 봤을 때 DK보다 저희가 좀잘 준비를 못했던 것 같고 벤틱적으로도 뭔가 메타픽을 저희가 했을 때 결과값도 많이 안 좋았고 인게임적으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도 개막전이어서 이기고 싶었는데 져서 너무 아쉽고 네,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픽 조합들을 특성을 제대로 못 살렸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저희 팀한테 맞는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뭐 플레이적으로 좀더 잘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3세트는 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 못한 것도 많이 아쉽고 또 선수들에게 많이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해서 저희가 좀 결단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. 게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쉽다기보다는 장로 때 정도가 아쉬운 그 부분은 그냥 장로 때가 아쉬운 거고 그거 말고는 그냥 초중반에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저는 그냥 스프링 때부터 그냥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. 사실 참고할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보다 14.11을 먼저 한 대회가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팀마다 좀 다른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정답에 얼마나 가까웠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정답이 지금 모든 팀이 다 정답이 뭐라고는 단정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저희가 연습해서 오늘 대회 뱀픽을 했을 때뭐 이길 자신감 정도는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와줘서 당연히 너무 고맙고, 그리고 경기 승리하는 것까지 보여줬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해서 뭔가 좀 마음이 안 좋고요.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와서 네, 경기까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